안녕하세요. 오늘 루이보통이 소개할 음식은 징기스칸 전골이에요. 징기스칸 전골이라고 하면 굉장히 생소한 음식일 건데요. 대구에서는 1970년대 고급 요리의 대명사였어요. 전골 요리로 원래 대구에서 만들어진 음식은 아니고요. 서울에서 만들어졌어요. 서울 논현동의 한우리라는 식당과 명동의 신정이라는 식당에서 이 징기스칸 요리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그거를 본 대구의 예전에 동원전 식장 대표 최봉석 씨와 대구 요리협회 회장, 최봉석 씨가 대구 요리협회 회장일 거예요. 두 분이서 의구투합해서 동화백화점에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거의 사라지고 대구를 대표하는 유명 고급 전골 요리로 발돋움한 게 징기스칸이었어요. 원래 동화백화점에 있을 때는 대구회관이었고요. 대구회관에서 이제 자리를 옮기게 돼요. 수성 그랜드 호텔 쪽으로, 수성구 쪽으로 옮기면서는 미래 징기스칸이라는 음식점이었는데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지고 잊혀졌던 음식인데 어느 날 수성못에서 부활을 했어요. 수성못에서 부활한 징기스칸은 창업자나 따님이 하신 게 아니라 조카가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징기스칸이라고 이제 불린 거에 대해서는 어원이 굉장히 많은데 원래 이제 징기스칸이라고 일본에도 징기스칸 요리라고 있어요. 일본에서 징기스칸 요리라고 있는 거는 만주전쟁일 때 일본군이 몽골 쪽에 고기 구워 먹는 걸 보고 이거 뭐 이름 붙일 게 없어서 그냥 징기스칸이라고 붙인 게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스키야키나 징기스칸처럼 그래 구워 먹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한국만의 음식이 대구에 간 징기스칸이에요. 대구에 간 징기스칸은 초창기에는 내장이 들어간 요리였는데요. 지금은 아마 제가 먹어보니 내장은 들어가지 않고 소고기와 우동사리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간 소고기 고추장 전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요즘 사람들의 맛을 볼 때는 뭔가 심심하고 뭔가 약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예전부터 이제 징기스칸이라는 거를 알았던 분들은 추억의 음식으로 먹을 수 있고요. 가격도 11,000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1인분이에요. 그리고 술안주로 특히 좋아요. 이것저것 있어서 그릇이 작아 넘칠 것 같은 징기스칸 요리를 보면서 뽀글뽀글 빨갛게 정말 이게 술안주로 정말 좋아요. 고기 한 점 먹고 칭따오 맥주? 나 소맥을 한 잔 들이키면 너무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루이비통도 먹으면서 이야 정말 추억도 없고 이 정도면 두 명이서 22,000원?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국쪽에다가 추억까지 먹을 수 있으니 최고의 음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즘같이 자극적인 맛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도 아롱사태 부위인 것 같아서 아시겠지만 약간 육향이 많이 나서 고기 육향이 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먹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마음대로 분석하는 거로는 예전에는 확실히 육향이 나야 나 고기 좀 먹었구나 라는 느낌이 드니까 예전 놀이 중에서 돼지국밥도 그렇고 대구의 전통 음식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약간 고기 냄새가 나는 음식들이 인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입맛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주의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아요. 맛있는 집, 맛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대구에서 오랫동안 유명한 아니면 예전에 고급 음식, 어른들이 즐겼던 음식은 어떤 맛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은 수성못에 있는 대구회관, 대구회관이었다가 미래였다가 다시 대구회관으로 이름을 바꿔왔어요. 대구회관에 가서 예전 70년대 우리 어르신들이 맛있게 먹었던 징기스칸 한 번쯤 경험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루이보통은 계속 대구에 사연 있고 재미있는 음식점을 소개할 거예요.
아 참, 식사가 끝나면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참외, 디저트도 나오고요. 밥도 공짜예요. 그래서 아니 공짜는 아니고 한 그릇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가성비가 정말 좋은 가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구를 처음 방문하시거나 대구에 살지만 아직 이런 징기스칸을 접해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서 징기스칸 요리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대구의 특이하고 사연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전달하는 누이보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징기스칸 요리 정말 저는 추억 돋아서 행복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